자, 이제 다음 파트예요. 다음 파트는 이제 해외편으로 넘어갈게요. 그 태기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외편. 해외편은 그 유명한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의 관계.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때 아무래도 그막 우리 그 위인전에서 계속 읽었으니까 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데 그 참고로 이거는 학교 갈 때쯤에 찍은 사진이래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굉장히 장수했어요. 헬렌 켈러는 굉장히 장수했어요. 1968년까지 살았어요. 그 80대까지 살았어요. 되게 건강하게 80대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거 빼고는 건강했어요. 다른 건다 건강했어요. 그래서 80대까지 장수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무래도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헬렌 켈러가 어릴 때그 어떻게 그 삼중고가 생겼는지는 우리는 위인전을 그 많은 위인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원래는요, 그 아빠가요, 그 전,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 둘이 있었어요. 제임스 켈러, 윌리엄 심슨 켈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재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하는데, 재혼한 그두 번째 부인의 첫 번째로 태어난 딸이 바로 이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동생 밀드레드가 태어나고 그 남동생 필립 브룩스 켈러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총 5남매가 있어요. 총 5남매가 있는데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당시에는 왜 아팠는지 몰랐대요. 잘 발견이 안 됐대요. 근데 나중에 연구에 의해서 이 뇌척수염에 걸렸던 게 밝혀져요. 이 뇌에 보면요, 이목 쪽에 그 허리에 이 척추하고 그 연결된 데가 척수가 있거든요. 그 허리에 그 가운데 그 척추하고 연결되는 그 척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요,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즘처럼 막그 신경과 있고 신경외과 있고 그러면 빨리 발견해서 어떻게 치료는 했겠죠. 근데 그때 그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뇌척수염으로 인해서 이 시신경하고 청신경에 이상이 가버린 거예요. 감각신경이 이상이 가버려가지고 한 이제 며칠 그 고열에 시달리다가 딱 열이 내리고 나서 헬렌이 막 그전까지 막 아프다고 막막 울다가 열이 딱 내리니까 조용해져요. 그리고 그 엄마가 헬렌 이제 안 아파? 하는데 답이 없어. 막 애니까 말은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해. 그러니까 헬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의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해요. 시신경하고 청신경이 이상이 생겨서 볼수 없고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못 내지는 않아요. 목소리를 못 내지는 않는데 들은 게 없으니까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고 막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은 막 물건 던지고 사람 할퀴고 때리고 막 그런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살쯤 됐을 때, 그, 볼티모어의 안과 박사인 줄리안 차이소름이, 뭐, 그, 눈이 안 보이는 누군가의 그 눈을 뜨게 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 뭐, 수술적 치료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시신경이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막을 이식을 하든, 안구 전체를 이식을 하든, 신경 문제 때문에 시신경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눈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이, 뭐냐, 맹인, 농인과 관련된 교육은 어느 정도 할수 있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한테 소개장을 써줘요. 그, 우리가 전화를 발명했다고, 그, 유선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알려진 그 사람 맞아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 뭐냐, 그때, 에디슨하고 벨하고 그레이하고 전화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에디슨이 전화가 개발이 돼가고 있다 하고 특허국에 제일 먼저 예고를 내요. 하지만 에디슨은 예고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벨이 전화를 발명했다 해서 특허를 신청해요. 근데 문제는 그레이는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특허 소송은 한 십몇 년 걸리고 나서 벨한테 가요. 그리고 에디슨은 그냥 그 이후로 그 뭐냐 전화기보다는 그 추금기 쪽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특허를 받죠. 그래서 이제 벨한테 가가지고 이제 헬렌을 만나봐요. 근데 이제 그 퍼킨스 학교라고, 그, 퍼킨스 맹인 학교가 있어요. 그 맹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아직 헬렌이 학교에 갈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맹인 학교에, 혹시, 그, 거기 출신에, 가정교사를 보낼 사람이 있나,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앤 설리번이 그앤 설리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앤 설리번이 이제 헬렌의 집으로 오게 돼요. 이때 아마 한 조금 그 스물 몇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헬렌하고 앤하고. 그래서 이제 앤 설리번이 왔는데 그 헬렌이 그동안 너무 어린데다가 되게 응석받이야. 그냥 오냐오냐 할 수밖에 없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걔가 하고 싶은데 냅둘 수밖에 없었는데 설리번이 그때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물건 같은 거를 그 만지게 하고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지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사이에 뭐냐 이제 손바닥에다가 그 단어를 써주는 거야. 그 물건의 단어를 써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렌하고 의사소통을 시작해요. 글씨를 쓰는 걸로. 손바닥 글씨를 써가는 걸로 이제 서로 그렇게 소통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한그 1, 2년 정도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소통을 해요. 몇년 동안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제 8살이 되면서 이제 퍼킨스 맹인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의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인 학교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농인 학교도 가요. 결국은 농인 학교도 가게 돼요. 그,
농인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입학하기 전에 이제 세라 플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목을 진동을 느끼고 그리고 입 모양을 만지고 느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헬렌이 말을 못 배운 이유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입의 모양을 그 손으로 한번 만져보게 하고 이제 목의 진동을 느껴보게 하는 거야. 그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헬렌은 그 이후로는 말은 할수 있게 됐어요. 말은 할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6살이 됐을 때, 이제 레드클리프 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참고로 이 학교는요, 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바로 옆에 있는 학교예요. 왜 하버드 대학교에 못 가고 하버드 대학교 옆 학교로 갔냐면요.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는 남자만 갈수 있었어요. 남자만 갈수 있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여대에 갔고요. 참고로 이 학교는 1999년에 완전 통합돼요. 물론 하버드는 그 전에 남녀공학이 되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하버드 나왔죠. 하버드 나왔고, 우리는 그 드라마 러브스토리인 하버드에서 그 서울대 출신의 그 김태희 씨가 거기에 그 주연 배우로 출연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죠. 그 하버드의 그 뭐냐, 모습을. 하지만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레드클리프 여자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무려 5개 국어를 습득을 하고 그 이후 각종 사회활동, 봉사활동 하면서 살았다까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위인전에는 거기까지만 쓰여 있어요. 왜냐면요, 그 일단은 위인전은요,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은 내용만 써야 되잖아요. 그거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어요. 스승의 날 역사할 때. 그래서 초반에 그 언어 그 그러니까 위인전에는 되게 교육적인 내용만 써야 되기 때문에 헬렌의 인생은 헬렌의 인생은요, 한 3분의 2가? 에이스님 안녕하세요. 3분의 2가 어릴 때 학교 다닌 시절까지의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냥 이야기 초반에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그리고 거기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앤 설리번을 만나서 학교에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는가 거기까지가 위인전의 3분의 2예요. 위인전의 3분의 2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학교 다녔고 뭐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가 제일 마지막 뒤에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뭐냐. 앤 설리번이 언제까지 평생 헬렌한테 붙어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앤 설리번이요. 말년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앤 설리번도 원래 어릴 때 퍼킨스 맹인학교 출신이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헬렌처럼 시신경이 완전히 죽은 거는 아닌데 시력이 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계속 맹인학교를 들어갔었고 그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서 그래서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었어요. 시력을 회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렌한테 이제 가정교사로 가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너무 그 24시간 헬렌하고 붙어 다니다 보니까 그 자기를 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경이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시력이 나빠져서 결국은 헬렌이 앤 설리번한테 점자를 그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렌은 이제 근데 이제 헬렌은 원래 자기는 아예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헬렌은 그 이제 앤 설리번을 대신해서 그 자신한테 좀 붙어 다녀 자신하고 좀 붙어 다닐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결국 구해서 그 폴리 톰슨을 구해요. 그래서 그 폴리 톰슨이 새롭게 고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 톰슨이 헬렌이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헬렌을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손바닥에 정보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톰슨은 나중에 오른손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핏줄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앤 설리번 역시 퍼킨스 맹인학교를 다닌 거 이외에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헬렌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거는 그 생계 유지, 자기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금전감각도 없고 좀 약간 자기도 완벽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헬렌하고 앤 설리번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원자들하고 약간 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헬렌하고 앤 설리번은 그런 그 공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근데 이제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요. 앤 설리번이 그 헬렌을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앤이 없어도 헬렌이 자립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게 목표였거든요. 물론 이제 폴리 톰슨의 경우는 헬렌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고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할수 있게끔 시켜주는 거였죠. 였고요. 그래서였는지 헬렌은 결국은 이제 스스로 생활을 할수 있게 돼가지고 앤 설리번이 죽고 나서도 그 32년을 더 살아요. 앤 설리번 죽고도 32년 더 살아. 헬렌은 그만큼은 더 살고요. 근데 이제 그 헬렌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사회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요, 그 되게 젊은 나이에 1909년에요, 29살에요. 미국 사회당에 가입해요. 정치 활동을 해요. 허버트 조지 웰즈의 영향을 좀 받았고요. 헬렌은 그래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는데, 앤 설리번은 그 영향은 안 받지만 1905년에 이제 사회주의자인 존 메이시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헬렌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앤 설리번은 그때서야 결혼을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렌은 그 이후 이제 저술 활동하고 여성의 참정권 뭐 인종차별 반대 운동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반전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반전 운동 이런 걸 했기 때문에 FBI한테 감시를 당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위인전에는요, 역경을 이겨내는 헬렌의 삶의 엄청난 그 20대까지만 나와요. 대부분의 그 위인전에는 헬렌의 삶은 20대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한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그런 20대부터는 약간 그냥 그저 그냥 복지 활동하다가 죽었다. 끝. 대부분이 어린 시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렌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살거든요. 아니, 60년 이상을 더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60년 분량이 위인전에서 난한 20, 30페이지가 많으면 나오면 많은 거예요. 진짜 악마의 편집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렌 켈러 그 위인전을 읽잖아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으면요, 삼중고를 이겨냈어. 그러면 그 삼중고를 이겨내고 나서 뭐 하고 살았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고요. 참고로 헬렌은요, 그런 각종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각종 강연을 하러 다녀요.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1937년 때한번 왔는데, 하필이면 그땐 타이밍이 안 좋았죠.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였죠. 그렇고 나중에 한국전쟁 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전쟁 때는. 그렇고 그래서 앤 설리번의 경우는 이제 1930년대에 죽어요. 물론 헬렌의 인생에서 제일 슬픈 일이 앤 설리번이 죽은 거겠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헬렌이 어릴 때 동화를 쓴적 있어요. 서리의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쓴적 있는데, 당시 어떤 작가의 서리의 여신? 약간 그 소설하고 내용이 유사하다. 그래서 동화 표절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의적 표절은 아니에요. 왜냐면 헬렌은 헬렌이 읽을 수 있는 글은 점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서리의 여신이라는 그 동화가 전자판으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읽은 적도 없었고, 그 동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은 적도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서리의 여신 작가가 좀 해명을 대신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표절은 아니었다는 거. 일부러 표절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작가가, 그래서 나중에 헬렌을 만나서 한번 뭐 서로 화해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고 이제 헬렌의 경우는요, 원래 그 헬렌 켈러의 성그 켈러 자체가 독일 쪽의 성씨예요. 그리고 독일어로요, 켈러는요, 저장고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어긴 한데 헬렌 켈러의 그 조상은 그 스위스 출신이에요. 스위스에서 독일어를 쓰니까. 스위스에서 독일어를 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고 이제 헬렌의 경우는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뭐냐, 그렇게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헬렌의 경우는 이제 좀 후원을 받으면서 사는데,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한 거예요, 헬렌도. 물론 이제 헬렌이 어릴 때는 부모가 후원을 해줬어요. 그 부모가 해줬었는데, 그 이제 헬렌이 대학에 갈 때쯤에 헬렌이 아빠가 죽어요. 아빠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렌이 한 30대가 되고 나서 헬렌의 엄마도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세가 그때 이제 기울거든요. 그래서 헬렌이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사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헬렌이 우리가 이제 위인전에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뭔가 험난한 삶을 살았다. 험난한 삶을 살았고, 굉장히 그냥 후원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다. 막 위인전처럼 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런 거 동화책처럼 행복하게, 주인공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그, 그러니까 앤 설리번의 그 후임으로 폴리 톰슨이라는 사람도 같이 이제 살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좀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계속 평생 그 보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헬렌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걸어 다닐 때요, 앞에 보조자가 같이 다녀줘요. 보조자 또는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이 다니든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다니겠죠? 근데 앞에서 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의 팔꿈치를 잡고 걷는데요. 팔꿈치 잡고 걸어요. 팔꿈치를 잡고 걷게끔 돼,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막 손잡으려고 하면 약간 그런 그 성적으로 약간 희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아닌 팔꿈치를 잡는 거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뭐냐, 그 농인들의 경우는 이제 약간 수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끝내 제가 수화를 배우질 못했어요. 몰라, 내가 수화를 배웠으면 뭔가 그 뭐냐, 유튜브에서 뭐 수화와 관련된 컨텐츠 뭐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끝내 수화는 배우지 못하고, 근데 저는 대신에요, 그 약간 제가 속기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속기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 제가 키보드를 그 입력하는 타이핑 속도가 좀 나름 빠른 편이에요. 모르겠어. 지금 제가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이런 키보드들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내 노트북에 갖다 쓰는 무선 키보드인데, 이런 키보드는 그두 번씩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성하고 종성이 자음이 왼손에 있고 모음이 오른손에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두 번씩이고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된그세 번씩 키보드가 있어요. 그세 번씩 키보드는 그 왼쪽부터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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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렇게 한 글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하는 건데, 그거 이제 몰라, 세 번씩 키보드를 배우는 거는 나도 적응을 해야겠죠. 근데 그 속기사들이 쓰는 키보드는 그래서 그세 번씩 키보드에다가요, 그 속기용 키보드가 따로 있어요. 속기용 키보드가 따로 있어서 그또그 USB로 연결이 돼 있어요. 몰라, 그 속기용 키보드를 제가 모르겠어. 나중에 내가 돈 주고 사서 뭐 써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몰라, 제가 이제 앞으로 뭐글 쓰고 뭐 그럴 때
뭐냐 좀뭐 빨리 쓰고 그럴 때좀 많이 좀 써먹겠죠. 저는 일단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원래 그래서 속기사들하고요. 속기사들하고 그 이제 동시통역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두 명씩 짝지어서 활동해요. 어디 행사를 가고 그럴 때. 그래서 동시에 짝지어서 활동한다는 거. 그래야 이제 한 파트 끝나면 다른 한 사람은 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그래서 농인들을 위해서 약간 그 자막 쓰는 그 속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잠깐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나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래서 그때 속기사들도 좀몇명 많이 보고 뭐 그랬었어요. 몰라, 그때 이제 몰라, 내가 좀 그냥 속기사 직업이라도 좀 속기사 자격증 뭐 이런 것도 하나 좀 따놓고 그랬나? 뭐 그랬으면 뭐 속기 활동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방송 했겠죠. 하여간 뭐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위인전에 있는 인물을 그볼 때는 위인전에는 빛만 나오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게 다뤄보고 싶었어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헬렌 켈러하고 앤 설리번은 진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컨텐츠였어요. 물론 그 BJ 골든벨 때 헬렌 켈러하고 그앤 설리번 그 기출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컨텐츠였다는 거.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녹화를 종료를 하고 제가 이제 아마 이제 핫이슈 시간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그거를 할 거예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뭐 선생님들과 관련된 얘기 그런 걸좀 한번 좀 이어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